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10번 요새 고민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구분등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구분등이 펴졌으면 좋겠다. 구분등이 펴졌으면 좋겠다. 자. 딱.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다름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토트넘의 다이어가 포르투갈 스포르팅으로 떠날 수도 있는데 다이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그래, 매직 앤서북으로 네 거 해줄게. 너무 기대돼. 나 진짜 매직 앤서.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매직 앤서 북.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이걸 딱 책을 펼치면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답이 나와요. 답이 간단 명료해요. 그렇죠. 의미심장한데 간단 네. 명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쪼의 신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 신기가 하늘을 천기를 뚫고 있는 쪼가 책을 펼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집에 베란다에다가 만자를 걸어놓을까 그냥? 파란색 빨간색 하고? 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자, 일단 이렇게 웜업, 몸을 푸는 느낌으로 해서 10번 요새 고민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구분등이 좀 펴졌습니다. 구분등이 펴졌으면 좋겠다. 구분등이 펴졌으면 좋겠다. 자, 약간 구분등이, 왜냐면 약간 이렇게 구분등이. 매직 앤서 북에서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네네. 펼쳐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보면 되죠. 딱.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다름없다. 아니, 펴진다는 소리네. 펴진다는 소리. 내가 무서워. 펴진다는 소리네. 아니, 굵은 게 완성된 거야, 이제.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요거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50만이, 한 3,000분 정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아, 예. 자, 어떻게 뭐 50만 원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 같은데 100만 가능할까요? 앞으로 한 1년 안에. 그럼 이걸로 대답해야 돼요? 그럼요. 아니, 안 되는 걸 이걸로 대답하라는 거야? 아, 일단 해주십시오. 네, 알았어. 자, 과감하게 펼쳐주십시오. 과감하게. 탈순에 구독자 100만이 돌파될런지.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아니,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 시간이 아까. 안 된다. 야, 이 책 뭐야, 씨. 아, 50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50만 해, 지금.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했는데. 아이, 미련을 갖고 그래. 이 새끼 좀 이상해. 뭐, 피면 뒤에 안 돼. 와, 근데 저 편지. 시간이 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자, 일단 토트넘에 대해서 한번 그 물어볼게요. 아, 이걸로 뽑으셔야 돼요. 토트넘 뽑는 거야? 잘 뽑으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민감한 질문들이 일부러 스포츠 입고 왔잖아요. 아, 좋습니다. 잘 뽑으셔야 됩니다. 자, 기운이 온다. 혀땅 이상하다 덮으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우리 솔직히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직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잘하고 있는데 굳이 펴야 돼, 또? 아, 우리 오늘은 매직 앤, 아, 처음 생각을 믿어라. 오! 일단은 첫 생각을 믿으라. 야! 아! 잘 넘겼어, 잘 넘겼어. 야, 시간이 아깝다. 이거는 다 정확하네. 처음 생각을 믿어라.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처음 주장을 줬던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있잖아. 네. 믿고 계속하라. 오! 야, 진짜 소름 돋죠? 나오는 거야. 아, 점점 신기하게 나오고 있네, 이거. 뭐, 우리 슈퍼드가 보기에도, 처음 맡겼을 때처럼 잘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선수를 주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NG 감독이 아시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딱 하셔서 잘 이끌고 왔다. 어허.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아프지만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생각을 믿어라. 네. 오, 이거 좋아요. 자, 야, 혹시 나 죽으면 어디 사찰 생기는 거 아니냐? 자, 두 번째입니다. 토트넘에 관한 질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락커룸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경기가 나오나요? 다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락커 폈습니까? 예. 오, 좋네.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라.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라. 예. 상대가 열릴 때까지. 야. 예. 아니 왜냐하면 실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선수들에게 막 기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라. 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한 골 먹었지만 우리 또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을 보면 경기 중에 보잖아. 그러면 뭔가 준비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딱 해놓고 와서
되는 대로 경기 풀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리액션을 크게 안 가져. 되게 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딱 멋있잖아. 막 예전에 막 콘테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 약간 보고 있으면 매직 아이를 이렇게 보면 충원이 떠올라. 설레발 안 치고 이렇게 악수 뭐 설레발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열린 마음을 기다려. 급하게 생각하지 마. 스테이. 좋아. 그러니까 한 좋아요. 열린 마음을 기다리면 터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토트넘의 다이어가 포르투갈 스포르팅으로 떠날 수도 있는데 다이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그래, 매직 앤서북으로 네 거 해줄게. 너무 기대돼. 말도 안 돼. 이게 나 미치겠다 진짜. 어, 나 뭐야 진짜 내가 무서워 이제. 야 이게 미쳤. 아니 거기 가도 되겠니 이거잖아. 거기 간다고 네가 되겠니 이거잖아. 아, 나는 야, 이 책 뭐야? 이거 짠 거냐고. 아니 예를 들면 무슨 여기가 무슨 저희가 뭘 붙여놓은 거 없어요. 없어. 이거 왜 붙여 이거를. 내가 무섭다. 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구분도 하고 다니지 마. 구분등 완성된 거야. 아, 그치, 구분등. 안 돼, 안 돼, 완성된 거야. 구분등 한 번 더 하지 마. 아니면, 더 안 굽는 걸로 다행인 줄 알아. 아. 그러니까, 다이어에게도, 사실, 스포르팅이 그런 거지. 이게 가능이나, 가장 친한 얘기냐. 그렇죠. 니가 그냥. 네. 자, 토트넘 네 번째입니다. 아,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 질문에는 어떻게 나올까? 대답이. 토트넘이 1등을 하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등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에 딱 피셔야 돼요? 한 번에 쫙. 돌다리도 두들고. 와, 미쳤다, 진짜! 예. 이게 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게 아니잖아.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사실 경기 신중하게 임하면 우승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아, 사실 우승이 많이 너무 쉽게 나왔어. 야, 그거는 뭐, 아무나 당연한 생각이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사실 한 경기 한 경기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물어볼 거 하나 생겼어. 물어봐. 물어봐. 네이버 AI가 나를 사랑해줄까? 아, 왜냐면 기사가 픽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예측이 불가능. 야, 씨. 야, 이거 짰지? 이거 짠 거야, 이거. 이거 짰어, 씨. 아니,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네이버가 AI가 픽을 해줘야 자꾸 메인에 걸리거든요. 메인에 걸려야 돈을 버는 건데. 나 가야 했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좋습니다. 자, 토트넘 질문 마지막입니다. 아, 요거도 되게 민감한 질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의 득점왕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와 함께 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역할도 해주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혼란이라고 하는 어느 한 타겟에 해리 케인처럼 한 타겟에 집중돼 있는 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은 뭐 슈팅 제대로 그거 설명하지 그냥 열으라고 일단 궁금해요 소름이 득점만 가능할까요? 실망하는 일은 없어. 와 미쳤다 진짜. 좋아 실망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는 거지. 가능성 와 와, 가능성 있다. 그치, 이게 만약에 여기서 뭐, 무조건 가능해. 돼. 그러면 사실 약간 그런데, 실망하는 일 없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마지막까지 싸운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공동 득점왕이 될 수 있고. 실망은 최선 안 한다. 보고 온 것 같기도 해. 좀 뭘 보고 온 것 같기도 해. 너 표시해 놨냐? 이렇게 손톱으로. 이 책 처음 봤어요. 손톱으로 뭐 이렇게 해놨니? 아니, 손톱으로 열긴 하지. 자, 그럼 바이에른 뮌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길을 모아서 하는 거. 알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잘 나가는데 떠난 해리케인에게 해줄 말은? 아, 떠난 해리케인. 자, 토트넘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떠난 해리케인에게. 울지 말아요. 앞을 막은 장애물을 해결하라. 이게 뭐지? 공격수니까 수비를 해결하라 이거 아니야. 앞을 막을 장애물을 해결해라. 영원 패스. 재미없어. 아니 그런 느낌 있는데. 공격수비에 막는 거를 해결하라고. 좋습니다. 공격수니까 당연히 막고 해결해야지. 자, 좋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두 번째. 쉴 틈이 없는 김민재. 김민재에게 해줄 한마디는? 김민재에게 해줄 한마디. 확 피셔야 돼요. 감사해라. 와, 씨. 감사해라. 진짜 김민재 있는 걸 감사해라 미네는 진짜. 그리고 김민재도 이렇게 출전 계약에서 주어지고 예. 지금 힘들긴 하겠지만 현재 감사하고 뛰자. 예. 와 씨. 잠깐만 누워 잠깐만. 내막 이렇게 하고 내 이렇게 하다 줄 거야.
그건 너무 뭐 달라져. 나 이렇게 하나 줄게. 자,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가능할 것인가?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가능할 것인가? 바이에른 뮌헨? 아. 챔스? 챔스는 앞쪽에 있겠죠. 더는 바라지 마. 아, 챔스 우승권까지는 아니다. 챔스 우승은 아니다, 이거. 아, 네. 와, 챔스 우승은 아니다. 어, 이거 보겠습니다. 케인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어? 그냥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치우려잖아. 아니, 리그 우승 트로피 따, 그렇죠. 그렇죠. 포카라 하면 되지. 네. 예, 예. 자, 이런 파리로 갑니다. 아, 파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남아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남아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주전 경쟁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네, 벌어질 것이다. 매직 앤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아까 뭐 있었냐면 중요한 지금 경기를 두 경기 앞두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해줄 한마디. 아 좋습니다.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뭐냐 하면 안 돼? 내가 아니 아까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야, 이거, 내가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고 해. 야 하고. 응. 특별한 의미 없어.